김덕허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올해 1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현재 사업들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철강 산업과 관련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본원의 경쟁력을 강화해 빠르게 복귀하는 데 우선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고요. 차세대 소재의 조기 상업화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시계제로 환경 속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던 이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저희가 철강주도 봐야 되지만 이차전지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일단은 지난주에 포스코 홀딩스 실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전년 대비해서는 좀 줄었는데. 사실 이제 뭐 분기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부분들 같은 게 후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사로서의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제 세부 사업별로 좀 조명이 좀 잘 되지 않았던 안타까움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이 포스코 홀딩스의 이제 실적들을 세부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작년 말까지 가장 발목을 많이 잡았던 이 철강 부문에 대해서 마진이 너무 급감했다 이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철강 부분이 주요 매출인데도 실적이 많이 안 좋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심지어 신재생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리튬 가격 인하가 워낙 이제 타격이 컸었죠. 자, 근데 이번 1분기 매출을 좀 자세히 뜯어보고 나니까 아, 그렇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네. 이 철강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실 이익 부분은 좀 개선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 이미 이제 작년부터 해서 중국의 부동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실 철강 수요가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됐었고요. 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조선주들이 지금 우리나라 수주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조선업계 이제 뭐 수주가 어떻게 되냐, 뭐 업황식 어떻게 되냐, 잔고가 어떻게 되냐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없지 몇 대 남았느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미국과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반텅빈 관세에 대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와중에서 이 국내 기업인 이 철강주들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반사 수혜를 좀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철강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영업이익이 3,390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는 뭐 사실상 거의 동일한 수준의 입장이 네네. 있기 때문에 매출은 급감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올라갔다 이 부분은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월부터 해서 중국의 최근 철강석을 지금 항구에 엄청난 역대 최대량으로 지금 적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철강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철강을 비롯해서 가동을 시키고요. 여기 이제 건설 사업을 착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전망이 네.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중국산 저가 철강들이 사실 해외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내수로 돌리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국내에 있는 철강사들 같은 경우 해외 매출주를 많이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번 1분기 매출에서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해외 법인들에서의 매출 부분이 좀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협약들을 좀 굉장히 많이 맺다 보니까 중국산 철강석을 좀 많이 쓰기 철강판을 많이 쓰게 됐다는 부분 좀 강점이었다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을 좀 밀어내기 특히 이제 저가 경쟁으로 인해서의 어떤 시장의 붕괴를 좀 우려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동에서도 이 부분들을 좀 견제를 하다 보니까 충분히 유효하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철강 부분은 그럼 영레깅 현상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는 사실 마진율이 많이 회복됐던 게 다시 네. 이제 회복 시점을 돌아간다고 가정한다면은 그럼 이제 신재생 쪽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차전지 쪽을 봐야 되는데 요즘 사실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주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 거의 이제 2차 전지로 보시는데 2차 전지 쪽은 어땠습니까? 일단 포스코 홀딩스 자체는 그룹 자체가 이제 수직 계열화를 굉장히 탄탄하게 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퓨처엠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이제 계열사들이 얼마나 잘 버텨주나가 관건이었는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이제 포스코는 더 철강 쪽을 좀 더 주력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양극재와 그리고 음극재 그리고 이제 리튬 및 니켈 소재 관련해서 생산 캐파를 25년도, 26년도에 추산을 했던 이제 목표치를 지금 대략 한 10% 이상을 다 이제 급감을 시켰. 지금 이제 리튬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10만 6천 톤을 생산하려고 했던 것을 이제 계획을 지금 9만 6천 톤까지 급감시켰다는 것은 거의 30% 후퇴를 시켰다는 건데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 살펴보라니까 사실 작년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캐즘 현상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공급 과잉이 대금으로 인해서 지금 수요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른바 수요 지체 현상이 지금 나타나게 된 건데 여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게 바로 포스코 홀딩스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내
많은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생산 캐파를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양들을 봤을 때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추구하는 방향이 우리 국내에 있는 많은 소재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2차 전지주 특히나 이제 뭐 양극재나 음극재 같은 소재 쪽을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내막을 좀 살펴보신 다음에 지금 내가 꾼 종목 대비했을 때 목표가를 좀 조정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매매 전략을 좀 다르게 다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일단은 뭐 철강 쪽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도 같이 최근에 모멘텀을 받는 게 포스코홀딩스인데 그러면 이게 고민이 됩니다. 포스코가 예전에는 어쨌든 철강주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2차 전지가 엮이고 나서부터 변동성이 심해졌고 이게 그러면 철강과 2차 전지의 모멘텀을 함께 받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또 나중에 또 시장이 좀 개선됐을 때는 오히려 같이 좀 모멘텀 받으면서 주가가 더 더블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시청자분들은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이 포스코 홀딩스가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이제 철강 사업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최근에 현대차 기아 쪽이 환율 수혜를, 고환율 수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출이 달릴수록 오히려 수혜를 받는 부분이 자동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동차에 필요한 특히나 이 전기차에 필요한 소재를 지금 사실상은 이 포스코 홀딩스가 다 잡고 있다는 네.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출 부문에서 회복이 된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선박 쪽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지난 5년,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산 저가 수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국내 조선업계들이 좀 버티기가 힘들었었죠. 네. 오히려 지금부터 국내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현대중공업도 지금 뭐 LNG선 그리고 배슬선을 굉장히 많이 수주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뭐 방산 수주까지 좀 더 점해 본다면은 우리가 철강 강판 수주는 사실 조금 더 수요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아직 경기가 정상화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전히 인플레이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좀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포스코홀딩스 네.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수출주로서도 뭔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모멘텀을 함께 짚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철강이나 포스코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목들 흐름 봐야겠죠? 고은별 앵커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철강과 그리고 니켈, 구리와 같은 원자재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 압박하기의 속도를 점점 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을 때 국내 산업에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미국 외에 다른 시장에 더 저렴하게 물량을 풀어낸다면 우리 시장엔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특히나 철강과 알루미늄이 그렇습니다. 미국 자체가 수출 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많이 수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 최근 원자재 강세로 인해서 상승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과 하락을 5일 차트만 보더라도 좀 반복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전거래일에는 0.5%가량의 상승력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2%가량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슈가 있을 때 시초가에 강하게 상승하지만 전반적으로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기업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변동성에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대표적인 히터류 관련주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8%가량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고산업 구리 관련 기업들의 흐름 최근에 좋습니다. 9%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인니의 니켈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을 받으면서 전거래의 시세 분출이 강하게 있었고요. 11%가량의 급등을 하면서 5일 차트로도 강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유니온 머티리얼과 같은 히터류 관련 기업들은 미중 관계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을 크게 보일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염두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보다 더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흐름 체크해 왔는데요. 최근에 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철강과 관련된 제재, 관세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강주들이 한번 들썩였지만 주가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첫 번째로 좀 소개드리고자 하는 기업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 사실 이제 뭐 현대차 향 이제 수주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이번에 그렇죠. 이제 현대차가 또 수출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다 보니 여기에 좀 맞손을 잡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연간 투자 계획이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약 1조 8천억 가량 그리고
해외에서 1,600억가량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2조 가량 이제 투자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도 이제 규모도 사실은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이 투자 내용이 좀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코크스 건식 소화 같은 이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게 폐열 처리 관련해서도 시설들을 좀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후판 열 처리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투자를 계속 강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번 자동차 그리고 이제 선박 쪽까지도 이제 좀 캐파를 좀 잡고 있다는 기준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이제 당진제철소와 이 건설 설비가 이제 완료됐을 때는 좀 생산 설비 자체에서 좀 증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가를 좀 많이 낮출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조선 3사랑 지금 이미 이제 상반기 후판 가격을 지금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포스코 홀딩스가 먼저 이 협상을 좀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협상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5월 19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던 협상이 이제 연말에서야 이제 겨우 타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후판 가격은 톤당 약 90만 원 중반대 정도 이렇게 논의가 됐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산 저가 철강들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타났던 좀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철강 업계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가격을 좀 인상을 해달라라고 지금 협의가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주 현황은 좀 여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금 주력 제품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용 후판이랑 이제 자동차용 강판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생산되고 있는 강판은 사실상 이제 현대차 기아로 좀 이제 납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현지 생산량은 좀 많이 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많이 투자를 좀 하신다면은 사실 이게 이제 일봉 차트를 좀 보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연초 대비할 때는 좀 하단 쪽을 많이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뭐 이 주가가 이제 2020년도 2020년도까지 좀 돌이켜 갔을 때는 이제 오히려 본격적으로 경기가 이제 정상화된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했던 12월부터 해서의 주가 현상들이 지금 이제 또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좀 경기가 좀 악재인 상황 속에서 주가가 좀 탄탄하게 버텨지고 있는 이 현대제철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 있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제철 철강주 하나 봤고 2차 전지 쪽도 봐야 되겠죠. 하나 간단하게 볼까요? 네,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인데 실적 잘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실 뭐 전기차 시장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뭐 하시는 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포스코 퓨처엠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나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래깅 현상이 좀 발생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이익이 무려 이제 전년 대비 87%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리튬, 니켈 뭐 이런 관련 제품들 가격이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마진율이 좀 극대화됐다라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성능 전기차용 단결정 양극재 수율이 좀 개선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일본의 혼다와 함께 지금 캐나다의 합작사를 지금 설립을 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의사와 그리고 최근 이제 좋은 경기 흐름을 지금 잡고 있는 일본 기업의 진출 야망이 좀 이게 좀 합쳐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30년까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약 전기차 200만 대에 가량 되는 이 생산 체계를 좀 구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혼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완성차 제품을 만들다 보니 여기에 이제 배터리 제품으로서 소재로서 이 양극재를 납품하는 것을 지금 계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북미 시장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자체 여기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뿐만 아니라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에서도 지금 해외 각지에 지금 자원 개발을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부각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의 실적 부문들은 올해 과거 이제 중국향 의존을 많이 했었던 이 자원 의존량을 좁혔기 때문에 조금 더 원자재 수급에 대한 변동 가능성은 조금 더 좁힐 수 있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철강 하나, 2차전지 하나 꼽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포스코 홀딩스 실적 보고 저희가 어떤 종목 좀 떠올릴지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아무래도 포스코홀딩스 자체가 철강이라는 좀 큰 카테고리에 있고 철강적인 움직임이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그렇죠. 최근에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철강과 함께 알루미늄 섹터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좀 강하게 나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 관세 부분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나와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7.5%인 철강과 알루미늄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3배 이상 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쵸. 바이든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도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 이상의 관세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중국 쪽의 입장에서도 너네들도 협정을 위반을 하면 우리도 동등하게 과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며 법제화를 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 현재 미중 간의 갈등 쉽게 끝날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나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흐름들은 계속 끌고 갈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라고 감안을 해보면 어떤 종목을 보죠? 결국 뭐 PJ메탈이라는 종목을 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종목 네. 얘기를 안 했군요. 네. 네, PJ메탈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알루미늄 관련했을 때 물론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고 크게 뭐 시세가 분출하고 있는 종목군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알루미늄 가격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도 네. 특히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수요들 혹은 뭐 전선에 대한 수요들 관련했을 때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따라가지 않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구리 가격이 언제까지만 상승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구리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쪽에서의 움직임도 결국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구리 다음에 후발주로도 알루미늄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한다 해서 이 종목의 가격 관련했을 때 매출의 급격한 네.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테마적으로 움직인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붙어 있고 지금 가격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들을 보게 되었을 때 네. 현재 PJ메탈 바닥권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최근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런 네. 자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 관세 인상하겠다 이야기 나오면서 한번 튀어올랐죠. 관심에서 저희도 함께 PJ메탈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